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전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 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 이슈들, 실시간 정보들, 그리고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시면 화면 대문에 텔레그램 채널 바로 가기 링크 사진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되시니까 들어오셔서 장중 정보도 받아보시고 허브경제TV가 준비한 2022년도 탑3 종목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이슈가 있었죠? 네, 대한전선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어디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맨날 뭐 유상증자 하면 사실 뭐 대놓고 뭐 아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메꾸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당연히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 하는 거고, 대한전선은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정상화를 가기 위한 이제 궤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돈을 어디다 쓰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좀 밝히긴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22일 날 이사회 열고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3억 8,800만 주다. 주당 1,290원이고 3월 3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어쨌든 5천억을 가지고 시설 자금 2천억 투자하고 운영 자금 1천억, 그리고 나머지 2천억은 차입금 상환에 쓸 것이다 해서 보니까 부채 비율이 보통 이제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4분기 연결 기준, 그죠? 연결 기준으로는 250%. 뭐 많은 건 맞죠. 요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은 85%로 줄어든다. 차익금 의존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공장 설립과 미국, 중동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 및 신시장 개척에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사실 뭐 다른 기업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한번 뛰어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다 라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재무구조 개선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아 예전에 대한전선의 명성을 되찾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방그룹 안에서의 대한전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케이블 솔루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저리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다 써놨죠. 예, 뭐 아시겠지만 뭐 보통 이제 유증을 하면은 이제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전선도 그 괴를 좀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의 최우선은 제가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인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인 것 같고, 만약에 재무구조가 개선이 잘 된다면 이 대한전선 앞에 붙어있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붙어있는 이 증거금 딱지가 좀 벗어나 준다면, 사실 증거금 딱지에 붙어있던 종목이 이제 신용 가능한 종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엔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 있는데, 관리 종목 딱지 떼진다, 뭐 주의 종목이 주의 딱지 떼진다, 뭐 이러면은 좀 달라지죠 사실. 그래도 신용 가능한 종목으로 바뀌어진다면 충분히 뭐 갑자기 뭐 또 한 번 뭐 유상증자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커지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쇼커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들 매도 350만 주, 오늘 전체 거래량의 대략 3분의 1 이상을 개인이 매도를 쳤고, 이걸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갔습니다. 기관이랑 같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쇼커버도 물론 있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보는데 아무래도 주식수가 많고 호가의 물량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진짜 막 몇만 주씩 막 들어와도 한옥가 움직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공매도를 쳐놨으니 얼마나 외국인들 쇼커버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명확하죠. 신한금투, JP모건, 모건, 쌍끌이 매수 들어와 있죠. 얘네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계 창구, 그리고 키움, 그리고 뭐
뭐 이쪽도 개인일 수도 있고, 근데 삼성은 보통 많이 개인 쓰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키움의 매도와 일반적으로 외국인 창구다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인 매수면요, 보통 이제 장 끝나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보통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위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을 잠깐 깼습니다만 다시 갖다 붙여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고, 그래도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뭐 마라톤의 짧은 뭐 단거리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한전선은 이미 뭐 이 시세를 제외하고는 뭐 여러 있던 호재가 겹쳤을 때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충분히 한 번 더 일어나고자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투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만큼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종목은 아닐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방송반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허공제TV라는 VIP 서비스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텔레그램 채널 이미지 딱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정보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